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린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빌립보서를 쓴 대상인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것처럼 자주 물감 장사인 루디아 집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며 함께 훈련하고 가르쳤던 그리고 잘 준비시켰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가르치고 잘 준비시켰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에 이 빌립보 교회만이 선교 헌금을 내며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동참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는 그저 받기만 했던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똑같이 함께 헌신하고 함께 동참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기쁨을 드렸던 그런 사도 바울의 동역자와 같은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사랑하고 정말 그런 자식들 있잖아요. 정말 자기 마음에 딱 드는 뭐 정말 준비 뭐 하라고 했을 때 그도 같이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더 마음이 가는 것처럼 이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사도 바울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 동참했던 교회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한 교회였죠. 사도 바울이 그 정말 귀하고 사랑스러운 그 빌립보 교회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그 사랑을 담아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핵심과도 같은 두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부분.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 그두 번째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두 가지가 정말 다 중요한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것처럼 말했지만 제가 생각할 땐 사도 바울이 이미 그들 안에 이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가르쳐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바로 잘 이해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이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안에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 있을 때,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가르쳤던 것처럼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떨어져 같이 있지 못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때 가르쳤던 것처럼 동일하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당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미 이 빌립보 교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1장에 나눈 것처럼 이미 그들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구원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모두는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아직 구원을 이뤄내야 되는 자래요. 이두 가지의 상태가 함께 공존하는 상태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즉, 구원의 양면성, 이미 구원을 받은 것과 우리가 아직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는 이 중간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주님께 받은 거죠. 예. 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과 상태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 아니잖아요.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바른 구원관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거저 믿음으로 거저 받는 것입니다.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는 것을 오해해서 믿음이란 것이 구원의 대가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대가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LA, 클리블랜드에서 LA로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정도의 값을 내고 비행기표를 사요. 그럼 제가 그만큼의 돈을 냈으니까 비행기표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돈을 냈으니까.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건 내 자리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의 티켓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는다는 것과 구원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동일하지가 않아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익되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뭐가 받을 수 있어요? 뭘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어떤 한 아이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너무나 할아버지가 이 손주가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쫓아와서 이 꼬마아이가 여기다 뽀뽀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 그래서 뽀뽀할 때마다 얼마를 주냐면 5불을 줬어요. 5불을 줬어. 그러면 이 꼬마아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뽀뽀 한번 하면 5불이지. 그럼 내가 10번 하면 50불 벌겠다. 라고 생각해서 뽀뽀를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가서 그 할아버지 뽀뽀하면 5불 주나요? 뽀뽀라는 게 그 5불이라는 가치하고 동일해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뽀뽀한다고 그분이 5불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해 줄게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맞바꾸는 게 아니라 나는 믿었는데 주님이 그 믿는 걸 보시고 이쁘게 생각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받는 구원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분의 말씀에 의존하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누구는 천당 간다, 지옥 간다 말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니까 여기에 구원에 정확한 구원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었기에 구원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구원에 확신할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으면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구원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은 완전하시니까 그 약속을 내가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날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존재예요. 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또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자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즉 구원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잘 생각하세요, 구원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비유로 생명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꼴을 이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요. 어떤 옆에 나라에 거지가 있었어요. 하루는 그 왕이, 옆에 나라 왕이 이 나라 왕으로 만나러 구경을 왔는데 딱 봤는데 자기 아들인 거예요. 알고 보니 왕자였어요. 그런데 어릴 때 잊어버려가지고 평생 거지로 살다가 오후 다 커서 이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왕을 만난 거예요. 왕자가 거지였다가 졸지에 왕자가 된 거죠. 이 사람은 왕자의 신문이에요. 이제 뼈도 박도 못하는 왕자의 신문이야. 이미 왕자가 됐어. 근데 왕자가 되었는데 왕자처럼 살지 않고 거지처럼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자는 뭐 포크라든지 이런 도구를 써서 밥을 먹었는데 막 손으로 막 먹는다든지 막 바닥에 아무데나 막 더럽게 옷을 입고 다니고 옷을 막 찢고 그런 거지의 행색을 하는 거예요. 자꾸. 왕자인데 이미 왕자가 되었는데 그 왕자의 모양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버릇과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좋은 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 모양과 그 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지로서 왕자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게 아니라 이미 왕자예요. 왕자인데 거지 행세처럼 거지처럼 자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거지가 왕자의 형태로 왕자의 삶으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 그게 바로 구원을 첫 번째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개념은 생명에 관한 부분인데 구원을 키워낸다는 개념이에요. 구원을 이루란 말씀을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키워내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부흥사 김성복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사과 내 씨의 개수는 셀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씨 안에 있는 사과의 개수는 셀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씨는 생명이거든요. 사과 안에 씨의 개수는 셀 수 있어요. 그런데 씨 안에 있는 사과의 개수는 절대 셀 수 없어요. 아무도 셀 수 없어요. 왜 그런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생명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씨앗만으로도 생명이에요. 그 자체로도 생명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 생명으로 그 생명 하나로 끝나는 게 수도 있지만 그 생명을 키워내서 더 많은 구원을 받는 더 많은 구원을 이뤄내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구원이라는 생명을 키워내서 더 큰 열매로 더 큰 구원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하죠. 이 사도바울 한 명이 받은 구원, 그 구원, 본인이 받은 그 구원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훈련하고 그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구원을 이뤄냈어요. 지금도 이 사도바울이 받은 구원 때문에 그 구원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만 받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어내서 그 구원을 이루어내서 그 구원이 다른 이들의 구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즉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받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구원으로 하나님의 더 큰 구원으로 이루어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또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려워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정말 살아가야 되는 이 삶 속에서 함부로 살아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으로 또한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왕자인데 거지의 신문처럼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떨림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가 되는 거죠. 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구원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가지고 더 큰 구원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행실뿐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더 큰 구원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소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의 소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믿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있어요. 제가 청년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옳은 신앙,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뭐 무조건 좋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우리가 마음껏 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왔어. 그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난 안 돼 이렇게 막 자기를 절제하고 죽이면서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기쁘게만 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 물론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자 뭐 이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대로 살자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일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일에 대한 소원을 먼저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목이 터져라 찬양하다가 제가 뭐 성대도 나가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찬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하여 결국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셨어요. 저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찬양하는 것에 대한 소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원대로 평생을 살고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근데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은퇴하신 목사님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뭐냐면 영화 감독이에요. 미국에서 경제학을 박사학위까지, 아니 석사학위까지, 마스터까지 공부를 해서 학위까지 있어요. 어설픈 대학이 아니라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예요. 정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영어도 완벽해요. 정말 어디든 취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평생 살고 살 수,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영화를 만들겠대요. 아직 준비 과정이고 진행 과정이에요. 나이가 뭐 40대, 30대니까 아직 준비 과정이고 진행 과정이에요.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그분이 영화 감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좋은 크리스찬 영화를 만들 수 있을지 못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 안에 영화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영화에 대해서 영화 때문에 다른 모든 길을 포기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 형제를 통하여 일하신다면요,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왜? 이미 그 형제 안에 그 영화에 대한 갈망을 집어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19세기에 우리 한국을 찾아왔던 수많은 백인 선교사들, 갈색, 녹색 눈, 그 흰색 머리에 그 백인 선교사들이 한국을 땅을 찾아왔습니다. 누가 가라고 했나요? 아무도 가라고 안 했어요. 자신의 꿈을 향해서, 자신의 비전을 향해서 한국 땅을 왔다고요. 가고 싶어서, 안달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복음만 들고 왔다고요. 근데 그 헌신과 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민족을 바꿔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고자 그들의 삶을 그저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뭐 입력된 대로 움직인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도 그거에 대하여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소원을 주시는 대로 입력되는 대로 움직이는 우리가 로봇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주시는 우리가 그 소원에 따라 우리의 결정에 따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렇지 않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들 뭐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고 싶으세요? 뭐 할 때 행복하십니까? 그거 하시면 돼요. 그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했을 때 정말 행복했어. 여러분들 그거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풍랑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보여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나가 만났던 풍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던 그 요나가 만났던 풍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종종 우리 인생에 보내시는 풍랑입니다. 바로 막으시는 풍랑이에요.
우리가 잘못 갈 길에 막으시는 풍랑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요, 엉뚱한 길로 갔을 때에 우리를 뉘우치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풍랑이에요. 이런 풍랑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재빨리 손들어야 돼요. 재빨리 손들어야 돼요. 빨리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 풍랑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누가 뚫고 갈 수 있겠어요? 절대 못 갑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두 가지 큰 풍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나가 만난 풍랑이에요. 그 요나 만난 풍랑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던 요나가 만났던 풍랑이에요. 이거 막으시는 풍랑이라고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두 손을 틀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어떻게 가요? 못 뚫고 가죠. 절대 못 갑니다. 근데 두 번째 풍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만났던 풍랑이에요. 근데 이 풍랑은 어떤 풍랑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데 그때도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풍랑은 막으시는 풍랑이 아니라 준비시키는 풍랑이에요. 만약 그 풍랑이 없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그냥 갔어. 복음 전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절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풍랑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 풍랑을 결국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구출해내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될 거다. 그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의 그 리더십을 믿었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다고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그 사람들, 그 군인들, 부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 대상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와서 그 사도 바울에게 복음도 들었고 그리고 또 거기서 감옥에 있었던 군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그 사도 바울이 그냥 아무 일 없이 풍랑 없이 로마 감옥 갔으면 복음 못 전하고 그냥 자기 혼자 독방에 있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로마에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혹시 풍랑이 없으시다고요? 괜찮습니다. 앞으로 풍랑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올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꼭 기도하십시오. 뭘 기도하냐?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첫 번째 풍랑인지 두 번째 풍랑인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소원을 주시는 자에게 반드시 두 번째 풍랑을 꼭 보내세요. 왜? 그 소원이 자기 안에 정말 소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 두 번째 풍랑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어서 정말 소원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 앞에 이 풍랑이 있어요. 막으시는 풍랑인가요? 아니요. 그 소원을 더 강화시키고 그 소원함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풍랑이시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풍랑이 여러분들 앞에 반드시 있을 때 여러분 그 소원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에 그 소원함을 주셔서 이룰 때에 무언가가 막히시나요? 때로는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신 과정. 그 소원을 더 완벽하게 이뤄나기 위하여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이에요. 성경에 어떤 인물이 풍랑 없이 그냥 그저 됐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위하여 기도케 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그리고 결국 그것을 이루어내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구원 받은 자,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은 자로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길 원하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자로서 아직 이루지 못한 구원이 남아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받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 구원이 있다고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행실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또 다른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의 구원입니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루어나가야 될 구원을 이루어나가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실 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안에 소원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 어린 청년들 소원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물어보면 모르겠대요. 제가 전화할 때는 뭔가를 그걸 하고 싶어서 열정이 넘쳤었는데 그게 없는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청년사회 가면서 그래요. 심지어는 대학 졸업하고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대학 가서 대충 대학 가니까 그냥 공부하다 졸업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들 자녀, 특별히 여러분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들 안에 소원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먼저 고백하면 하나님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안달날 수 있는 그것,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주십시오. 그것 있을 때 행복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고요. 그게 있어야 행복해요. 그거 품고 하나님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모든 삶을 드리는, 그리고 내지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 인생,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어하는 갈망과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안달난 교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그런 교회 될 수,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풍랑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풍랑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 나가기 위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정수석 권사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육신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권사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권사님이 받으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의 몸 안에, 그녀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중직자들 한 분 한 분 삶 속에서 교회를 위하여 더욱 그렇게 헌신하고 나아가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